초저가라는 시장에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틈타서 전 세계 유통만에 시한폭탄을 뿌리고 있다. 테무가 무서운 거는 중국 내에 있는 수천 개 공장에서 제일 좋은 상품들을 1차적으로는 매입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든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입니다. 요즘 참 경기가 어렵죠. 물가는 치솟고 있고 세계에 지금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뭐 물가는 치솟고 하면서 가성비를 넘어선 정말 초저가를 찾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아예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와 초저가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내가 무슨 물건을 사겠다고 정했을 때 그래도 이거 버리긴 아까우니까 내가 살 때 하나라도 살 때 좀 제대로 사야지. 근데 좀 싼 걸로. 요게 이제 저가. 그다음에 그냥 내가 샀다가 실패해도 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건 아닌데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걸 한 3만 원 정도로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요 기준 다들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 원. 만 원. 5천 원. 5천 원. 5천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 5천 원. 얼마 전에는 다이소가 의류 후리스가 출시가 되면서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지금 요 틈을 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이커머스입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중국의 이커머스 앱들? 쉬인이요. 주로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같은 걸로 옷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 세 명의 주자죠. 알리가 굉장히 이 중국산 이커머스 중에는 선두 주자인데 최근에는 이 알리를 또 뛰어넘는 테무라는 새 강자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테무라는 사이트를 한국에서 안 게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4년을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구글에다가 물건을 검색을 하면은 테무라는 사이트로 검색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테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2022년 9월에 처음 진출을 하면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진출을 한 후에 이 테무가 쏟아부은 광고비를 한번 보면은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광고비만 해도 미국에 쏟아부은 광고비가 5억 1,7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메타 있죠.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이 메타에다가만 12억 달러를 썼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원입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에 테무의 광고가 8,900개가 떴다고 합니다. 거의 진짜 융단 폭격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슈퍼볼. 미국에서 최고의 스포츠라고 하면은 미식축구, 풋볼이고 이 슈퍼볼은 정말 1년에 있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 중에 3분의 1이 슈퍼볼을 시청을 해서 슈퍼볼에 광고 나왔다. 이게 이제 성공의 척도로 보는데 올해 또 이제 2월 달에 슈퍼볼을 하는데 이 광고 비용 역시 700만 달러. 94억 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지금 쓰려고 장전을 해두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의 이커머스를 분석하는 전문 분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진짜 생전에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케팅을 본 적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테무는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2022년 진출한 이후에 2억 3,500만 건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아마존 전체 다운로드 수를 이미 앞질렀다고 해요. 미국에 가면은 달러 제네럴이라는 이 쇼핑몰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진짜 이용을 많이 했던 데인데 세제라거나 뭐 키친타월이라거나 뭐 이런 생필품을 주로 위주로 팔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참 신기하게 모든 물품이 1달러예요. 소비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저가 전문 판매점이라는 카테고리를 아예 만들어내면서 수십 년 동안 급간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테무라는 지금 미국에 진출한 지 2년도 안 된 회사가 3위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 성장 속도만 놓고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 어떤 유통 업체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도 아니고 광고비를 그렇게 써도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무는
돈은 뭘로 버나요? 테무의 모기업은 이 중국의 핀두어두어라는 기업이거든요. 핀두어두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다 함께 모여 모여라는 뜻이라고 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면 똑같은 물건 사고 싶은 사람을 모아오라는 미션을 줍니다. 약간 게임 같은 거죠. 이 사람이 파티장이 돼가지고 파티원을 한 명을 데리고 오면 10% 할인, 두 명 데리고 오면 20% 할인. 그래서 파티원을 막 10명, 20명 채워올수록 할인율이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처음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사람은 아예 공짜로 물건을 주는 굉장히 독특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왔어요. 중국 내 이커머스의 양대 산맥이 알리바바하고 진둥이었거든요. 근데 진둥을 제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 내에서 마련한 총알이 굉장한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핀더더가. 그런데 중국 시장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잖아요. 마침 이 해외 시장도 오래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초저가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걸 포착을 한 거죠. 핀더더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먼저 진출을 합니다. 미국으로 진출을 할 때 핀더더라는 이름으로 진출을 하지 않고 테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진출을 했어요. 테무는 팀업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존의 알리 그리고 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무보다 더 먼저 시작한 먼저 있던 강자란 말이죠. 도대체 테무와 이들의 차별점은 무엇이길래 테무는 이렇게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아마존이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직매입을 해서 갖다 파는 게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위탁 판매라고 해서 이 판매자들이 아마존 창고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자기네 물건을 맡겨놓고 아마존이 팔아주는 식이죠. 알리는 약간은 유통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알리는 자기네가 직매입을 하지도 않고 이거를 팔고 싶은 사람과 이거를 사고 싶은 사람의 수요와 공급의 이 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매칭을 해주는 정말 인프라로서의 역할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테무는 아마존이나 쿠팡과 비슷하게 자기네가 직매입을 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아마존과 쿠팡이 직매입할 때 그 공장이 어디 있죠? 중국에 있습니다. 테무는 자기네 나라 공장에서 그냥 자기가 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 보면은 자기네가 중국 내에서 공동구매로 팔아봤던 물건 중에 인기가 많고 후기가 좋았던 아이템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공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만들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OEM을 줘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띄어다 파는 도매상까지도 건너뛰는 거예요. 일반적인 B2C 사이트랑 다르게 이 테무 모델은 C2M이라고 불려요. 커스터머 투 매니팩처러라고 소비자와 공장을 직접 연결을 시켜주면서 수수료를 0.6%만 받고 있고요. 소비자한테 그 부분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원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장한테 내가 여기 소비자들한테 좋은 사이트, 좋은 위치에다가 노출시켜줄 테니까 그러면 광고비를 내라. 그래서 70% 가까이가 광고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이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다 보니까 알리와 테무를 같이 써보면 똑같은 제품인데 테무가 더 셀 때 있어요. 알리는 이거 지켜보면서 똥줄 좀 타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알리가 중국 시장에서 테무한테 거의 따라잡혔거든요. 우리는 절대 유통망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다. 우리는 물류센터를 짓지 않는다가 마윈의 철학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상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 테무의 방식이 혁신적인 방식이다.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된다 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 성공 요인은 역시 미국에서도 초염가 판매예요. 테무에서 파는 물건도 얼마인지 아세요? 한 15불을 넘는 게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 후드티 하나에 5불. 뭐 이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미국의 기업들이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느냐? 절대 이 가격 못 따라잡습니다. 미국에서 아마존도 싸기 때문에 뜬 거 아닌가요? 이게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싸다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러 갔는데 아니, 아마존이 더 비싼 거예요. 월마트에 그냥 내가 차 타고 가서 사면은 더 싸요. 공산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마존이 그 공산품을 사면은 이거 전부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어차피 중국산인데 4분의 1,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뭘 쓰겠습니까? 당연히 테무를 쓰죠. 아마존이 처음에는 우리가 물건값이 싸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싸지가 않거든요. 아마존의 장점은 빠른 배송이지. 미국 내에서 이틀 안에 갖다 줄 수 있고 그거는 배송비가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그 서비스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년에 거의 20만 원 돈을 내야지 내가 빠른 배송을 갖다 받아볼 수가 있는 반면에 지금 테무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무료 배송이라는 거죠. 테무가 가격이 싼데도 무료 배송까지 가능한 이유가 출혈이죠. 출혈. 이거는 숨은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테무 얼마 못 갈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문제예요. 이게 지금 뭐 솔직히 뭐가 남겠습니까? 광고 이렇게 막 때려붙고 있지. 거기다가 뭐 월정액 받지도 않으면서 무료 배송 해주고 있지. 무료 반품도 해줘요.
요즘 테무의 적자 폭이 어마어마한데 미국 시장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 테무의 모회사인 PDD 홀딩스 전체를 볼까요? 전 세계 이커머스에서 유례 없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20%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순이익이. 여기서 이미 충분히 이 총알이 장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좀 이렇게 까여도 스크래치 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이커머스라는 게 없는 시장을 아마존이 미국에다 뚫은 거잖아요.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토대에 들어갔는데 초반에 적자를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적자폭을 줄이는 속도가 아마존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그래서 몇 년 후가 지나면 진짜 아마존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 세계 공장에 머물렀던 중국이 초저가라는 시장에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틈타서 전 세계 유통망에 시한폭탄을 뿌리고 있다. 이 폭탄이 동시에 폭발하면 전 세계 유통망을 중국이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얘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